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모습을 보이며 출조 나서기 괜찮은 날이 되겠습니다. 봄을 맞아 도다리나 갑오징어, 감성돔의 입질이 좋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어종이 올라오는 봄낚시 가보시죠. 전반적인 바다낚시 오전지수 보시면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을 보이겠습니다. 물결도 잔잔하고 바람도 가볍겠는데요. 동해안으로는 나쁨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겠고요. 가까운 곳으로 출조 나서기 수월하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은 잔잔한 물결이 오히려 낚시인들을 심심케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새벽에서 아침 사이 중부 서해안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죠. 오후에도 물결은 거의 일지 않겠고요. 바람이 가볍게 불어 힐링 낚시하기 좋겠습니다. 남해안은 보통을 보이는 검은도에서 물결이 약간 일면서 어류들의 입질을 더 받을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안전사고에는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오전보다 바람이 약간 더 불지만 낚싯대를 던지는 데는 큰 무리 없겠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는 씨알 굵은 도다리가 마릿수로 올라온다고 하니 참고하시죠. 동해안에는 유일하게 나쁨이 뜬 후포가 눈에 띄는데요. 대상어종인 뱅에돔과 물대합이 좋지 않아 다른 어종을 노리신다면 물결과 바람 모두 가벼워 출조하기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울산에서 바람이 세져 강할 때에는 캐스팅하는 데 거슬릴 수 있겠고요. 경고등이 들어왔던 후포에서는 낮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보통이 나타나겠습니다. 채비 잘 갖춰서 출조해보시죠. 제주는 모든 포인트에서 보통을 보이겠습니다. 서귀포에서는 물결도 약간 일고 오전에 바람이 강해서 출조 피하는 게 좋겠고요. 다행히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잦아들어 가까운 곳으로 출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